아, 뭐해, 일어나. 이 지랄. 뭐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K연애 기억나요? 그 K연애가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그 사건 이후로 K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남자 동기들한테 말해봤자, 뭐, 니 여친 유급, 니 여친 유급, 이렇게 이러는데, 뭐 말해봤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나 봐, 여자 동기들한테. 여자 동기들이 무안했겠다, 어떡해, 창피해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K가 그때서야 무안했나 보다라고 하고, 그 뒤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꺼냈대. 여자친구 만나면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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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예전에 방탈출이라는 게 한창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요새도 좀몇 개가 있긴 한데, 이제 방탈출을 덱스트로 여자친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자친구분은 방탈출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래요. 평범하게 뭐 찾아서 발견해서 뭐 하고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K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왜냐면 우리가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일주일 딱한번놀 수가 있었거든요. 월화수목금일 아침 8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수업이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 반까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토요일 시험이면은 목수목금 밤새 했으니까, 토요일은 이제 시험을 보니까 월화 놀순 없잖아요. 사실 월화 놀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시험 보고 잠깐 자고, 저녁 토요일 한 6시쯤 일어나서 술 마시고 놀거나, 일요일까지 자거나, 일요일 데이트하고 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하루밖에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탈출할 기회가 없었겠죠, 애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또 쫄보, 쫄보. 개쫄보여가지고 스릴러 공포 영화 이런 거못 봐요. 혼자 막 위로 난리가 나, 영화 보면은. 여자친구분은 노말만 하니까 좀 스릴러를 하고 싶고, K는 쫄보 특이고, 근데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두 개의 교집합이 이제 하나 딱 정해졌는데, 이게 인체 실험 방탈출이었던 거예요. 와우! 근데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왜 남자친구랑 스릴러 하고 싶겠어요? K가 멍청하게 그이 멍청한 이 멍청한 놈이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 보통 이제 무서운 걸 하면 아, 오빠 무서워! 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가 딱 지지해주고 멋있게 날 믿어, 가자, 푸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서로 의지하게 돼서 애정을 싹 트는 거를 노리고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K는 달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인체 실험으로 정한 거야. 딱 근데 들어갔는데, K 말에 의하면 이렇게 방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들어갔는데, 여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해야 될것 같은 느낌 들었대요. 그리고 오른쪽에 무슨 뭐 엑스레이 사진들이 있고, 여기 저기 침대에 한 항구가 있고, 왼쪽에는 팔이랑 다리 잘린 게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본과 2학년을 그때 막 이제 그때도 본과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해봤잖아요, 실제로. 기증하신 분에 저희는 어떻게 그런 행운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의대를 다녀서 해부를 한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해부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해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스릴러라고 하고,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제 무서움이라고 표시한 그 사람들도 해부를 안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봤을 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포함 의대생 아닌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무서운, 되게 호러 느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K 말에 의하면 들어갔는데, 우리 해부학교 시절보다 안 무섭더래요. 그래서 또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똥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건이 또 발생한 거야. 처음에 들어가서 엑스레이가 있었잖아요, 엑스레이. 근데 이 엑스레이가 몰고 온 작은 풍파가 너무 컸어요. 엑스레이를 이제 딱 켰대요. 하필, 자, 거짓말 안 치고, 하필 이 엑스레이가 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 말에 의하면 전신 엑스레이였고, 심장 위치가 오른쪽에 가 있었다. 심장 끝이 방향이 바뀌어 있었고, 그다음에 간도 원래는 엑스레이상 잘안 보이는 거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보이게 돼 있었더라. 그래서 야, 원래 간이 잘안 보이는데 너무 명확하게 나 간이야, 나 장이야, 심장이 너무 반대로 돼 있고 간과 장도 반대로 돼 있더래요. 돼 있는데 너 같으면은 이게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힌트라고 생각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같아도 생각할 것 같아, 반대 돼 있으니까. 그래서 K는 이 반대로 돼 있는 거에 꽂혀가지고, 아, 이거 좌우 반전이다, 그래서 좌우 반전이 힌트다 하고, Nope.
이거에 몰두해가지고 다른 힌트를 안 찾고 있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여자친구는 이 누워있는 시체, 잘려있는 손발, 그리고 엑스레이, 그리고 뭐 머리도 있었대요. 그 머리까지 해서 공포에 질려있는 상태인데 얘는 좌우 반전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공포니까 연인과의 돈독한 혹은 썸녀와의 돈독한 관계 증진을 위해서 갑자기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더래요. 꽝꽝! 여자친구가 놀라가지고 쫙 하고 주저앉았대요. 근데 K가 엑스레이 보다가 아 뭐해 일어나 이 지랄 뭐해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 여자친구가 놀래놓고 반응이 너무 재수없잖아. 그래서 머쓱 하면서 일어났대요. 무서웠을 텐데 무서운데 머쓱 하잖아. 되게 안 받아주니까 딱 가만히 K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 아 그냥 풀고 나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는 한 두세 번 해본 사람이니까 이 좌우 반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힌트를 막 찾고 있는데 K는 여기서 엑스레이에서 나오질 않아. 전화를 했대. 힌트잖아. 이거 엑스레이 반대로 돼 있는데 이거 힌트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직원분이 아 반대로 돼 있어요? 아 몰랐죠. 그러니까 K 말고는 사실 아무도 관심 없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저찌 해서 풀었대요. 풀고 이제 뭐 시체가 누워있긴 했는데 그 시체 다 모형이고 손발도 촉감도 그냥 누가 봐도 고무고 팔 다 뜯어보고 다 해서 잘 풀고 나왔대요. 여자친구는 그 팔이랑 다리 뜯을 때 무서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는데 신경 안 써서 일단 빨리 풀고 나왔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못 맞춰서 결국에는 이제 나왔는데 나와놓고 보니까 약간 좀 아차 싶은 거지 얘도. 왜냐면 분명히 나오면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뭔가 냉랭해. 그 인체 해부학 실험실에서 틀어졌던 에어컨보다 더 냉랭해. 여자친구가 거의 뭐 미쳤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그래가지고 왜? 괜히 입이 방정이라고 걔가 거기다 대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차라리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지. 거기에 대해 또 뭐라 했어요. 그랬냐면은 왜? 아까 그거 엑스레이 좌우 반전? 옛날에 너가 간 위치 반대로 말해가지고 이 지랄. 나 뒤지기 싫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삐졌고 사이가 좀 소원해지다가 나중에는 헤어졌어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끼리는 이제 웃었죠. 이 K는 진짜 창피한 거야. 근데 또 방탈출 하러 간다고 우리한테 자랑을 했어가지고 우리가 물어봐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듣고 빵 터져가지고 엄청 웃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연자 동기들한테는 조언을 안 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K의 연애는 끝이 났고 의대생과 연애도 끝이 났고 그 뒤로 그는 더 이상 누구를 만나던 건강 이야기와 인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